세상 어디에도 없던, 상상할 수도 없던 신개념 마술 바라이어티 최현우 노홍철의 매직콜. 세계 최고의 마술사들이 펼치는 불꽃 튀는 A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A매치 저와 대결을 펼칩니다. 와, 이거 뭐야? 와! 잠깐만요. 궁극의 마술, 두 분의 운명은 우리 임정은 씨의 심장 박동에 달려 있습니다. 최현우 씨 90 그리고 오늘 1차전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마리꾼단이 돌아왔다. 매직 한일전 제2탄 한일 매직 프렌즈 대결. 매직 A매치 한일전 제2탄 오늘의 선수분들을 소개합니다. 일본을 넘어 전 세계를 사로잡은 매니플레이션 월드 챔피언 우치타 카타미츠. 한국 매니플레이션 챔피언 끌어오르는 젊은 피 정리선 마술사 유호진 김현준. 여기 모두를 우리의 포로로 만들어버리겠다. 매력 넘치는 일본의 코믹 마술 콤비 캐러넬 머신. 눈빛만 봐도 빵 터지는 한국 최고의 코믹 마술사 우승자 감독의 슈먼 매지션 김민영. 말개 뒤로 있는 일본 매직 황태자 리얼 매지션 로타. 장면을 넘나드는 종합 매지션 미남 마술사 박기현. 아시아 마술계를 책임질 8인의 매직 프린스를 소개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첫 느낌 어떠세요? 긴장되는데요. 그냥 마술이 아니라 뭔가 코믹한 분위기가 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좋은 느낌으로 오늘도 똑같습니다. 대결 방식은 우리 정은 씨의 심장을 가장 크게 흔드는 분들이 오늘의 우승팀이 됩니다. 각 스테이지마다 스페셜 게스트 여배우 임정은의 심장 박동수를 측정. 게스트의 심장을 더 높게 뛰게 한 사람이 스테이지의 승자. 세 번 중 두 번의 스테이지를 이긴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한다. 스테이지 1. 매니플레이션. 허공에서 물건을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는 손기술의 최고봉. 매니플레이션 마술. 1994년 비즈 매니플레이션 부문 최연소 그랑프리. 20년간 무너지지 않는 아성의 챔피언. 우치다 다카미츠. 제가 상대하는 분이 다카미츠 우치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아마 그분의 영상을 100번 정도는 봤을 거예요. 존경하던 마술사잖아요. 우상이었거든요. 직접 뵈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운인 것 같아요.
아니 어디서 이게 카드가 계속 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게 작은 카드들은 뭐 이해하지만 지금 큰 카드로 보여드린 예. 맛을 그것 때문에 제가 챔피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마치 공작새가 뒷날개 펼치듯이 멋지게 한번 펼쳐볼게요. 틀린 게 없습니다. 자, 하나, 둘. 어우야 이게 안 돼. 어우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아니, 혹시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어, 의욕은 이만한데. 액션이 안 돼. 어렵죠? 안 되는데요? 야, 그냥 볼 때도 이게... 대단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더 대단한 걸 느끼네요. 예. 아유. 그 마음만으로 합격점 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어이구, 어렵네. 2011년 비즈마시아 최연소 그랑프리 20살 유호진 비즈 노스 아메리카 챔피언십 최관왕 김현준 또르는 매니플레이션 뉴 챔피언 콤비 자신은 얼마든지 있는데요 제가 함부로 감히 이길 거예요 라고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우치다 마우사처럼 잘할 수 있어요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마술 강국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분들도 인식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분야에 챔피언, 최강자가 둘일 수가 없잖아요. 이쪽도 챔피언이고 이쪽도 챔피언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제가 올드 챔피언 그리고 뉴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매년 그 시합이 있으니까. 저희 우치다 마술사님께서는 1994년도에 피즘이라는 세계 마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어요. 또 저는 지난달 12월 달에 이제 홍콩에서 열린 피즘 아시아라고 아시아 챔피언십 마술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었고요. 야, 신경이 대단한데요. 예, 우치다 씨를 쫙 올리는 것 같더니 결국은 본인이 그랑프리 하셨다고. 뉴 챔피언이니까요. 뉴 챔피언. 네. 야,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정은 씨의 심박수가 예, 이 두 분의 운명을 가릅니다. 자, 먼저 우리 일본 대표 우치다 씨. 최고 심박수는 입에서 카드가 쏟아질 때. 거기서 우리 정은 씨가 입에서 마구 카드를 뱉으실 때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기계가 완벽하게 찝어내거든요. 입에서 카드가 마구 쏟아질 때 95회 심박수를 기록하셨고요. 예. 아, 한국 대표 유호진 씨와 김현준 씨. 마술을 시작할 때 72회 심박수에서 출발을 했고요. 최고 심박수는 야 엔딩 직전에 카드 색깔이 바뀌면서 꽃가루로 빵 터질 때. 우리 한국 대표팀 두 분 90을 기록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아 예. 정말 두 팀 다 훌륭했는데 스테이지 1 매니플레이션은 우치다 상의 선전으로 일본 팀이 승리했습니다. 스테이지 2 고민 마술 개그맨보다 더 웃긴 마술사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대격돌 고민 매직 일본 열도를 띄운 해프탄 모습 한반도에 터뜨리는 왕자 마술보다 개그 연구를 더 잘하는 웃긴 구남자 캐러멜 머신 캐러멜 머신이라는 일본에 있는 2인조 이 코미디 매지션인데 하즈메 마시 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아주 잘 부탁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더욱더 좋은 사이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다 이문이다. 아시스탄트 오다지 이문이다. 캐러멜 머신 이문이다. 매직 타이밍이다. 매직. 아시스탄트. 아시스탄트. 오케이. 워치. 하나, 둘, 셋. 오. 죄송해 방해 초능력 매직 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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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레디고! 희망이야! 레디고라! 내시간이야! 채송! 채송! 넥스트 마슬! 코리아 뮤직! 코리아 뮤직! 레디? 컴온! 레디? 고! 오케이! 코리아 뮤직 급 스타트! 귀엽다고 난리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이 춤. 해골, 해골우. 아, 본인이 해골이라고. 저 해골 나 되게 좋아합니다. 해골. 두 번째 맛을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깝게 좀 더 세지 않았나 미안한데. 예. 아니 재밌고 흥겹고 즐겁긴 했는데 예. 저희가 너무 기대치가 컸던 건지 재밌고 그냥 신기하고 즐겁기만 했거든요. 또 모릅니다. 임정우 씨의 기운은 또 이 코드가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좋습니다. 충분히 아주 즐겁고 아주 유쾌한 무대였고 자 이어서 한국 대표 코믹 예, 이 맛살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민혁 씨입니다. 표정, 음악, 아이디어, 선박자로 세계를 웃겼다. 독특한 마술 세계를 가진 휴먼 매지션 김민혁. 옛날 한 옛날에 어느 마을에 이 김민영이란 놈이 살았는데 아니 그 놈은 글쎄 이 집도 돈도 명예도 없고 가진 것뿐이라고는 오직 원빈 뺨치게 생긴 얼굴밖에 없었으니 어찌됐든 이 김민영이는 이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던 도중 이 어느 한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마술사가 아니 글쎄 이 횃불을 순식간에 부채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리야야 이 김민영이는 마술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뒤
드디어 이 첫 번째 공연은 이 휴지를 찢었다가 묻히는 마술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 휴지를 찢었다가 뭉쳐서 다시 뭉쳐서 또 뭉쳐서 이 김을 후 불어주게 되면 놀랍게도 휴지가 붙는 마술이었으니 어허 바로 어허. 처음에 이렇게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지. 이를 하여 다시 휴지를 찢는가 싶다만 이번에는 그대로 먹어버리는 게 아닌가. 손을 가는 것은 이 마술로 세계적인 마술사가 된 이 김민영이는 드디어 세계적인 마술사 미스터 마릭상과 최현우 마술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지. 어찌됐든 이번에는 이 고수들만 도전한다는 공중부양 마술에 도전하게 되는데, 공중부양 마술 이 천으로 이 몸뚱아리를 잘 가려주고 잘 보시라 공주부야 마술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가시다 갑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허이허이허 짜짜 아브라카다 브라마다 사마다 사마다 사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진정한 고수들만 도전한다는 카드 마술에 도전하게 되는데, 보통 서양에서 쓰는 카드들과 달리 이 동양에서 쓰는 하트 카드가 좋았으니 자, 여기 화투패가 한 짝 있어. 저기 정은 낭자 이 화투패를 떠라라라라 내릴 터이니 원하는 위치에서 멈추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소? 예. 이야기를 해주겠소? 하겠소. 고맙소. 자, 가보도록 하세. 멈추시오. 좋소. 이 멈춘 위치에서 당장에 화투패를 줄 터이니 그대로 잘 외워보시오. 자, 저는 절대 보이지 않겠소. 혼자만 잘 외우시고 그 카드패를 가슴 깊이 잘 감싸주고 있겠소. 좋아. 잘 외웠소? 네. 잘 기억했소? 네. 잘 기억했소? 했소. 내 얼굴도 잘 기억했소. 이렇게 어여쁜 남자를 가까이에서 보고 있자니 나 오늘 정말 나 바람나 쏘! 보내줘. 난 바람 났어. 왔어. 난 바람 났어. 이게 무언지 아시오? 들었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계속 보내시오. 정은 남자 카드를 공개를 해주시오. 오. 정말 이렇게.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두 팀. 아, 마지막으로 두 분 그 표정 배틀 한 번만, 예, 번외로. 와, 둘, 셋. 자, 3초만. 오케이. 3초만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이 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유쾌한 두 팀의 맛을 예, 잘 봤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코믹 마술 대결. 일본 대표 카라멜 머신. 최고의 심박수는 두 사람이 바뀔 때
두 사람이 바뀔 때 나왔습니다. 최고 심박수 82 기록하셨습니다. 82. 예, 아주 즐겁고 유쾌했고요. 지금 아주 낮지가 않습니다. 높은 좋은 점수입니다. 한국 대표 김민혁 씨. 신기하네요. 바람났어의 그 노래가 나왔고. 정원 씨한테 굉장히 가까이 들이댔을 때 심박수 94. 김민혁 씨의 승리. 아주 유쾌한 무대 잘 봤습니다. 두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마케팅 심었던데 한 마디 말하시면 어때요? 좋습니까? 졌으니까 한 마디만 할게요. 예, 얼마든지. 죄송. 야빨이. 스테이지 1 매니플레이션 1번 우치다 승리. 스테이지 2 코밍 마술 한국의 김민영 승리. 현재 스코어 1-1.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만 남았다. 과연 매직 한의전 최종 우승은 어느 팀이 차지할 것인가? 채널 고정! 스테이지 3 초마술. 두 눈을 믿지 마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현실의 세계. 생각의 힘을 이용한 마술 이상의 마술 초마술. 전 세계 최강 멘탈 매지션, 일본 초마술의 창시자, 미스터 마리. 고치라니 미나리. 그냥 유리병입니다. 스베데 가라스 디렉티브. 정말 다 유리병이죠? 우선 제가 포크를 넣겠습니다. 들어갔죠? 위에 뭐? 위에도. 요코 뭐? 옆에도. 마리 뭐? 주위에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일 A매치. 최윤호 씨,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 사실 이렇게 팽팽할 줄 몰랐습니다. 어허. 판소리가 빵 터질 줄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전 진짜. 아, 1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고요. 먼저 대한민국의 꽃미남 마술사 박기훈 씨부터 모십니다. 잘생겼어요. 예. 아, 네. 어떤 맛을 준비하셨나요? 아, 오늘은요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맛을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전 이걸로 임정은 씨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예, 기대할게요. 아, 좋습니다. 임정은 씨의 마음을 읽겠다고 하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고요.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간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면 아마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의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에 속지 마라. 눈빛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는 로맨틱 마술사 박기훈. 아주 특별한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을요 임정은 씨에게 직접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세요. 절대로 남에게 주거나 열어보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대로 끝까지 갖고 계시면 됩니다.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실 텐데요. 박준규 씨, 유서영 씨를 제가 이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의 물건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동전이 가득 든 글라스를 준비했습니다. 박준규 씨께서 손을 집어 넣으셔서요. 동전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밖으로 한 번에 툭 하고 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뺀 만큼 박준규 씨에게 제가 이 돈을 드릴 겁니다. 오! 아시겠죠? 이거 100원짜리잖아요. 네, 100원짜리요. 자. 하나, 둘, 셋. 오! 이제 이 동전을 한번 세 보시면 됩니다. 아니, 얼마인지 알아야 제가 주죠. 아, 진짜 별걸 다 시키네. 빨리빨리요. 300원, 500원, 700원,
네, 가만히 있어봐요, 좀. 천원. 천원. 천원 맞죠? 네. 6천원. 6,600원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무작위 게임입니다. 마릭 선생님과 우리 최은우 마스터님께서 가위바위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어르신은 그냥 뭐 하는지 천천히 할까요? 신어드릴게요. 짱깬. 그래요. 네, 최현우 마스터님이 이기셨습니다. 그죠? 네, 이게 두 번째 무작위 게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 뒤에 보이시죠? 네. 룰렛판이 있습니다. 출연료 전액 기부. 변비 탈출이다, 변비 탈출. 변비 탈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성 씨가 던지고요. 이 혜택은 임정은 씨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유성 씨께서 직접 다트를 잡아주시고요. 원하시는 시간에 던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 잡았어. 그러면. 좋습니다. 오, 잡았어. 그러면.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좋아요. 많이 받으시겠어, 새해도, 2010년도. 그러면 오늘 출연료를 전액 기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심장이 막 뛰지 않으세요? 막 뛰고 있어요. 막 뛸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자, 제가 아주 중요한 물건 하나를 임정은 씨에게 맡겨놨다고 했습니다. 그죠? 타임, 타임. 그럼 저 안에 이런 것 나온다고요? 아, 일단은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 양반. 굉장히 신기하겠죠, 그러면? 그거 많이 신기하죠. 그죠? 이건 아니다. 6,600원 나오면 내 진짜 너무 진짜. 그건 일단은 아니네요. 제가 가방을 잘 받아서요. 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져갑니다. 아니, 이거 진짜 여기 나오면 웃기잖아. 이쪽으로. 네, 이 위에다 가방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니, 왜 여기 뭐 자꾸 시키냐, 근데. 이 위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방을, 저 손 안 댈게요. 열어? 가방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야, 이 007 가방 이거. 열어주시면 굉장히 안심히 천천히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나왔는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흰장갑. 네, 흰색. 그거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꺼내요? 그대로 꺼내셔서요. 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하얀 장갑과 흰색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장갑을 껴주시고요. 아, 나 이것도 장갑 끼면 옛날 생각나. 쌍칼! 좋아요. 이건 또 뭐냐, 이건? 제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제 신발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신발들을 벗고 날려. 천천히요. 그래서 박준기 씨께서 신발을 들어주세요. 장갑 낀 손으로 들으셔서요. 네, 아래로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숙여주시면 됩니다. 뭐 나왔어. 그러면 뭔가 하나 들어있죠? 핀셋으로 집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오, 뭐야. 다행히. 오! 종이 쪽지. 신발은 주세요. 네. 종이 쪽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네, 이쪽 까야 됩니까, 제가? 네. 그렇죠. 고무줄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고무줄만. 네. 일단은, 아, 네, 핀셋. 네.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제가 종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규 씨가 얼마를 고르셨죠? 6,600원. 아, 그건 진짜 이거 아닌데. 오! 오! 자, 최현우 마스와 미스터 마릭상이 갈갈비로 했으면 누가 이겼죠? 최현우 윈. 우와. 아, 이거는, 자, 이거는 그렇다 쳐. 마지막입니다. 유소영 씨가 룰렛을 던지셨죠? 뭐가 나왔죠? 전액 기부. 출연료 전액 기부. 임정은 출연료 전액. 우와. 지금까지 마스터 박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냥 던지신 거잖아요. 네.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거 막 자석 이렇게 해갖고 꼭 거기만 맞출 수도 있고 가위바위보야 뭐 둘 중에 하나 적으면 6,600원 어떻게 맞추냐고. 아니, 형님이 네? 모든 걸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두 분이 뭐 조금도 커미션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짰다고 그래도 이제 6,600원 내가 맞췄다지. 네? 이게 금방 이렇게 써갖고 넣어놓은 게 아니라 보면 엄청 오래됐어. 아, 냄새. 아, 반경. 영화 속 CG를 눈앞에서 재현한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리얼 매직의 대가 요타.
리얼 매지션 류타 씨입니다. 어허. 아, 리얼 매직. 예. 굉장히 뭐가 범상치 않으신데요. 리얼 매직이라고 하는 정말 눈앞에서 CG처럼 현실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맛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마음 한번 맞춰볼 수 있어요, 혹시? 이미 전 보입니다. 1도 10의 아이가노 수지오 1つ.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머, 낫겠어요?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 보이세요? 네. 나가나가 육안으로는 見えないんですが. 육안으로는 잘 보이기는 힘든데요. 숫자의 것だけを よく考えて. 그 숫자의 것だけを 숫자를 생각해 주세요. 숫자만. 네. 그럼 사진을 撮ります. 사진 찍겠습니다. 네. 아. 기레이 撮れました. 아, 예쁘게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보여 드릴게요. 네. 見えますか? 어. 됐습니다. 네. 지금 숫자 뭐 생각하셨어요? 말해도 돼요? 이때 뭐였어? 나도 6이요. 그 여기 밑에... 핸드폰 오픈할 테니까요. 다 주목해주세요. 아, 이거 확 짜증나는데. 거의 들어가겠어요. 설마 설마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코너 히타이너 아들이 여기 밑에 있어요. 이마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상해? 점점 세게 나와. 우와! 오! 그래. 오! 로크가 6이 여기 오! 나타나 있습니다. 오! 아니, 내 악마 된 것 같아. 오! 말도 안 돼요. 진짜? 思った 것도가 히타이니 데르 타입. 생각하신 게 여기 이마에 잘 나타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숨기지 못하는 것도 만들래요. 이거 먼저 여기 밑에 보세요.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この 만나가니 사왔던 중앙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소스르토. 오! 어. 돈. 돈이 나왔네요. 네. 돈이 나왔네요. 네. 한번 꺼낼 수 있는지 꺼내 보시겠어요? 제가 이걸 66개를 꺼내 본 사람인데. 꺼낼 수 없죠. 당연하죠. 안에 있습니다. 안에. 저기 보세요. 이거 지금부터 제가 꺼내 볼게요. 그거 내리면서. 여기 있습니다. 오. 이게 맞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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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잠깐만 뭐 어이가 없어 지금 아이 어이가 없다고 놀라지 못하겠네. 혼모노 데스. 혼모노 진짜라는 얘기죠? 아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풍선을 가지고 왔는데요. 휴대폰 하나 좀. 휴대폰? 휴대폰 저 있습니다. 아니 강원 씨. 그거는 실외 携帯네요. 이 하얀색 휴대폰입니다. 코한테 못 대도 이따가 이렇게 한번. 풍성한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 난 이로가. 전 남자답게 핑크 고르겠습니다. 아가리 씨. 어떤 걸 하실까? 하나인데요. 예. 아유. 꼭 넣다 빼시네요. 와! 네. 좀 더 카드가 와래서 제가 좀 모서리가 위험할 것 같아요. 아! 맞아. 아직이에요. 맞아 아니었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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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맞죠? 군인이하고도 놀라우신지, 예. 헛바람질을 지금,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또 빼! 그럼 카드 올려. 꺼내보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어? 오 나서 어 뭐야 어디서 어디서 보이죠 마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붕사에서 지금 오 강호 씨 거 맞아요 노란 케이스 뒤에 걸 신중히 하는 날도 말했지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터지니까 아니 무슨 정말 거기까지 이게 맞아요 자 와 그런데 풍선은 안 터졌죠 아니 풍선이 좀 더 안나가 아이디 나이 그런 거 여기 체크시켜서 한번 이게 묶여 있는 그대로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처음에 골랐던 나지분스네. 아, 야 뜨면서? 아니 어떻게 지금 아니 풍선이 지금 공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밀봉이 돼 있고 공기도 빠질 수 없을 정도의 아또 나이스네. 풍선 하나만. 풍선 시도지. 풍선 하나만 돼요. 오렌지 네이버스. 예. 집에 가세요. 이것이
리아르 마직입니다. 아~ 매직 A매치 한일전. 아, 정말 뭐 양팀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고 정말 한치의 격차도 없는 대단한 맛이었기 때문에 더 이 결과가 예, 떨리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이번 두 팀의 결과를 통해서 한일 또 일한 승부가 가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한국 대표 박기훈 씨. 자, 그때 우리 임재원 씨의 신장박동수는 놀랍습니다. 96! 와, 박기훈 씨, 예. 96. 자, 이어서 우리 일본 대표 리얼 매지션 류타 씨. 류타 씨도 90으로 시작이 되고요. 류타 씨가 기록한 정은 씨의 심박수. 90! 91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팀의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재현 씨의 말씀 주시기 바라서 한국팀이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최고 심장 박동수는 이 순간이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출연료 전액 기부가 최고점 출연료입니다. 여배우이기 전에 사람이 아닌가. 예. 마술 때문에 최고 심박수가 기록한 게 아니고 예. 출연료 전액 기부 때문에 이겼다는 점 굉장히 멋집니다. 예. 멀리서 예. 날라와주신 일본 팀에게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네, 새해 출시 너무 하나 같아서 한국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15년에 열리는 그 부산 광역시에서 열리는 그런 피즘 꼭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마술 채널 19번에서 계속됩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매직 홀! 감사합니다. 마술 대 기술, 프로 갬블러 마술사의 심리 대결. 게임 하나만 안 내가 이겨요. 다 반은 거짓말 같아요. 천재 포커 이태혁의 소름 끼치는 카드 심리전. 6스페이드를 뽑았습니다. 그 무엇도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생각은 이미 읽히고 있다. 종공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뭔지 아시죠? 충격적인 심리 대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소리 더 높여 목청 터지게